배가 너무 아파 죽겠어. 이젠 한계야. 나도 더 이상은 괄약근 조절이 안돼 미치겠어. 우선은 내가 먼저 화장실로 가야겠어. 아니, 어딜?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여러분, 저것 좀 보세요. 사랑스러운 제 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트리머다. 부천에서 떠돌며 방송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다. 아니, 방송을 왜 하는 거야? 가뜩이나 배 아파서 울만상 찌푸리고 있는데. 야, 그렇다고 왜 나를 가림막으로 쓰는데? 왜냐면 내 와꾸는 언니보다 소중하니까. 으아, 오랜만에 오야지 품에 안겨. 그렇게 한심하게 주저앉고만 있을 게냐? 참 바보 같구나. 으휴, 언니가 되어갖고 저렇게 동생보다 부실해서야. 아, 미쳐버리겠네. 배가 찢어질 것 같아. 거의 똥 나오기 일보 직전이야. 이렇게 찌그러진 채 노력도 할순 없다고. 아, 젠장. 문 앞에다 이삿짐들을 마구잡이로 때려박아서 나갈 수가 없잖아. 박스 하나 빼려고 격렬하게 힘주다 보니 배가 더 아파. 지금이라도 빨리 화장실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래, 승부고 나발이고 일단 이 이삿짐들부터 빼고 나서 보자고. 뭐야? 일단은 협력이야. 둘다 인내심 부족이네? 뭐? 인내심 부족? 그럼 엄마가 관장약 3개 넣고 참아봐. 글? 긁혔냐고. 와, 진짜 엄마는 나날이 갈수록 잼민이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 그러게, 나이값 좀 해. 40살 넘게 먹어봤고. 이거 봐라, 이 녀석들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인 게냐? 둘다 나락이다. 으악, 안 돼. 그렇게 우리 두 자매는 아빠한테 페이탈리티 당한 후. 오랜만이네, 오야지. 부천에서 방송은 잘했어? 물론이지. 아니, 그건 그렇고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야? 무슨 뇌 수술을 받다가 탈출했어? 컨텐츠 미션 도중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빡빡 깎았단다. 너도 할래? 아니, 내가 미쳤다고 아빠 머리처럼 거의 대머리 수준으로 깎아? 왜, 언니도 저런 갑파컷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참에 헤어스타일 바꿔봐. 이참에 너부터나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바꿔봐라. 반종 같은 네 성격하고 잘 어울리는 머리잖아? 끄윽. 아직도 배가. 화장실 좀 갈게. 괜히 갑파컷 당하게 될까봐 똥 마려운 척 런치네? 그래, 타미야.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진정한 관종이 되는 거야. 할수 있단다. 정말 미안한데 아빠 고소해버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 아니, 어디서 아빠한테 고소 드립이야? 건방지게. 딸한테 갑파컷 시키려는 아빠가 정상이야, 엄마? 뭐, 어때? 갑파컷 하면 되지. 아, 싫어. 엄마가 하던지. 응, 생각해보니 나도 싫으네. 그치? 그렇네. 아니, 뭐야. 내 쉴드를 쳐줄 거면 제대로 쳐줘. 아주 그 엄마의 그 딸이네. 글? 어휴, 그래. 긁혔다. 긁혔어. 그나저나 다온이는 뭐해? 자. 잔다고. 이 녀석이 아빠가 왔는데 감히 자. 왜? 아직 애인데 내버려둬. 안 되겠어. 너무 괘씸하네. 아무리 그래도 아빠한테 생존 신고를 해야지. 이 녀석이. 자, 우리 아들, 갑파컷 하자, 갑파컷. 아빠가 컨텐츠로 잘 써줄게. 이제부터 너는 진정한 관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아빠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